아세트를 사랑. 우리 돈스트리 열정과 구호를 사랑. 냉정한 경기는 뜨거운 대장. MBC 모비 서바이버 열혈 경기. 박사님, 임종정, 김수원. 이미 대전 방송과 함께하는 MBC 무비스 서바이벌 리그 대전 투어 대전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스터 박상현입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는 MBC 게임의 최고의 명해설, 영화 같은 감동과 함께 작성해 주신 두 분의 명해설가, 그 중에서 대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이승원 해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대전에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MBC 게임의 이승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이시죠, 김성준 해설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내려온 임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서바이벌 리그 대전 투어, 대전 투어에서는 메이저 준출전 경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나오는 선수들 정말 처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메이저로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나온 선수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승원 해설께서 이렇게 대전 투어에 나와주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오늘은 결승전 무대가 아닙니다만은 굳이 이렇게 대전 투어를 준비한 이유는, 네, 아무래도 이 서바이벌 리그를 통해서 메이저 리그로 간 선수가 메이저 리그에서 또 훌륭한 실력을, 성적을 또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는 선수들 대부분 차세대 실력자로 손꼽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큰 무대를 통해서 선수들의 실력을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네, 다시 대전 투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임성준 해설께서도 할 말씀이 많으시죠? 예, 네, 예, 그리 많지는 않지만, 네, 예, 그 지난번 그 우즈베 MSL의 결승전에 올랐던 선수들, 마디온 선수와 박정석 선수도 이 자리를 통해서, 네, 예,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만큼 오늘의 그 승리가, 예, MSL 메이저에 올라가는 데서는 꼭 필요한 그 시점입니다. 네, 서바이벌 본선전에 참가한 선수들이 바라는 바는 바로 메이저 진출입니다. 메이저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큰 산, 이 고비를 넘게 되면은 그토록 원하던 우승 같은 것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전 투어가 더욱더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그럼 나오는 선수들 총 4명의 선수들이 출전을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4명의 선수들을 불러보겠습니다. 먼저 박성훈, 윤정민, 조영근, 박영욱 선수 불러보겠습니다. 영승 뒤에 계속 기적의 수고를 보여준 아이들의 선수 박성, 윤종, 조현, 박영욱 선수를 소개합니다. 네, 지금 선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자, 우리 박영욱, 박성, 그리고 조현근, 그리고 윤정민 선수가 지금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들의 열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오늘 참가 선수 4명의 선수들 그 힘든 서바이벌 리그 예선전을 뚫고 그리고 본선전에서 다시 한번 뚫고 이기고 이기고 올라온 선수들이죠. 자, 우선 먼저 박성훈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훈 선수가 제재 경기에서 그 박성준 선수를 꺾고, 네, 당당하게 1위로 메이저 준출전에 올라오게 됐는데, 네,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소개요? 예, 소개와 소감,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 다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삼성판 프로게이머 박성훈입니다. 예, 메이저 결승전 대전까지 와서 치르게 되었는데요. 정말 뜻깊은 경기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박성훈 선수가 지난번에 메이저 준출전 경기에서 감독님의 생일날, 예, 10분 생일 선물을 했다고 하는데 감독님이 많이 좋아하시죠? 예, 많이 좋아하셨어요. 네, 앞으로 가고 이 메이저 진출전에서 승리해서 메이저로 올라가겠다는 뭐 소망 같은 거 지금 가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없는데. 아, 그런 건 없으세요. 그래도 이렇게 대전 투어 여러분들 많은 곳에 오셔서 경기를 치르니까 약간 긴장도 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네, 매우 긴장되는 것 같아요. 네, 박성훈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예, 이번엔 윤종민 선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또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윤종민 선수는 최고 명문팀 중 하나인 이 SK텔레콤 T1에서 새롭게 뜨고 있는 그 선수인데, 예, 단순히 팀플레이 쪽에서만, 예, 그 활약을 할 줄 알았었는데, 예, 팀플레이 연습 따로, 개인전 연습 따로따로 해주면서 이 자리까지 힘들게 올라왔어요. 예, 그동안에 그 힘들었던 점, 예, 그 전에는 먼저 인사를 부탁드려야 되겠죠. 예. 네, 안녕하세요. SK T1 프로게이머 윤종민입니다. 예, 팀플레이와 그 개인전을 번갈아 한다는 거, 예, 힘이 들지 않나요? 예, 솔직히 팀플에서 게임을 하다 보면 개인전 능력이 좀 뒤처진 게 좀 사실인데, 이번엔 개인전 연습량으로 뚫고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말 대단한, 예, 윤종민 선수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이승원 해설도 제가 먼저 조영근 선수에게 질문을 드린 다음에 방역 선수의 인터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근 선수, 3비스타즈의 조영근 선수는 지난 저와 서바이벌 6차부터 함께 해주셨는데, 자, 이번에 메이저 진출전, 이번 경기만 이기면 바로 메이저로 올라가서 우승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메이저 진출전, 이렇게 와주셨는데, 대전 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과 그리고 앞으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번 서바이벌 리그 때 아쉽게 전상욱 선수에게 패배해서 메이저 진출에 실패했는데요. 이번에는 같은 팀 SK T1 상대인 박영욱 선수를 맞서서 네. 저번 시즌과는 다르게 이겨서 꼭 메이저 리그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영근 선수가 또 박영욱 선수와 예전에 같은 팀에서 친분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박영욱 선수와 뭐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한번 경기를 갖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 오늘 박영욱 선수가 옆에 있으니까 오늘 경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워낙 알고 지낸 지 오래된 사이여서 긴장이 많이 되고 어떤 경기가 나올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영욱 선수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박영욱 선수가 어떤 인터뷰에서 맵이 어디냐, 선수가 어디냐보다 사실 그날 그 컨디션이라든가 집중력이 경기를 많이 좌우하는 것 같다라는 내용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 컨디션과 승리에 대한 뭐 투지, 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시죠. 기억하시네요. 예. 우선 이렇게 추운 날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네, 오늘은 경기를 이기면은 바로 메이저 복귀이기 때문에 네, 빨리 이겨서 메이저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서 네, 꼭 이기고 싶습니다. 네, 후회 없는 게임 하고 싶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찾아주신 윤종민 선수, 박성훈 선수, 그리고 조영근 선수, 박영욱 선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 이 경기 대전 투어 서바이벌 리그 결승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기면은 그렇게 바라던 메이저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승원 해설과 그리고 임성춘 해설 이 선수들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야외 무대라는 것이 그 자신이 실제적으로 게임을 하는 장소 굉장히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무대에 적응하지 못하면은 자신이 있는 맵에서도 항상 실수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래서 최대한 이런 그 약간 불편한 장소라고 할지라도 집중력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추위를 많이 타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 때 손이 시려워서 경기를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내에서 경기를 하는 만큼 예, 많이 그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경기를 치르지 않겠습니까? 밖에서 네. 예, 야외 무대에서 경기를 한다는 생각보다는 편안하게 예, 집안에서 예, 따뜻한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냐고 생각을 한다면 모두 최선의 플레이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네, 대전 방송과 함께하는 MBC 무비스 서바이벌 리그 대전 충무체육관은 지금 화끈하게 뜨거워요. 그래서 별로 춥지도 않고 경기를 펼치기에는 좋은 조건인데, 자, 이 네 명의 선수의 경기 이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게이머들도 굉장히 잘하는데 요즘 팀들이 워낙에 잘하고 워낙에 실력이 진짜 상향순도나 좀 된 느낌이 있어서 굉장히 좀 재밌는 리그가 될 것 같아요. 서바이벌 리그든 메이저 리그 못지않은 재미가 속속 있는 그런 지금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3판 2승제니까 그것도 또 하루에 하고 이러니까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이제 바로 예상 갈 수도 있고 그게 좀 힘든 점 같아요. 경기를 한번 치고 나서도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거, 이렇게 어렵게 뚫고 올라가서 우승할 수 있는 그런 뭐라든지 극적인 감동 시리즈라고 할까, 그런 부분을 연출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김종민 선수가 방심하지 않고 목표하던 대로만 하면은 쉽게 이길 것 같고, 이번에 운 좋게 메이저 결정전 올라가게 해서 너무 좋고요. 제가 프로토스전에 좀 자신을 쌓는 편이어서 자신감이 많아요. 연습도 팀내 잘하는 토스저랑 많이 하고 어느 정도 승리도 많이 나고 괜찮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저도 이제 메이저 진출전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주 빨리 하시니까 미리 올라가서 저 연습 좀 도와주세요. 이기세요. 파이팅!
아, 이번에 메이저 못 올라가면은 죽도록 팀플만 할 줄 알아라. 꼭 올라가라, 화이팅. 이번에 윤종민 선수랑 하게 되었는데요. 항상 타 방송사나 요 전에 마이너리그에서 저한테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매우 자신감이 없었는데 이번 서바이버 조별리그에서 랭킹 1위 박성준 선수를 이겨서 매우 자신감을 찾았고요. 팀원들이 너무 잘 도와주고 있어서 윤종민 선수의 경기 절대 지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잘 도와줘서. 대전방송과 함께하는 MBC 무비스 서바이벌리그 대전투어. 자, 여기서 메이저 결정전 경기와 함께하겠습니다. 영화보다 진한 감독, 영화보다 멋진 감독, 영화 만큼의 감독 오늘 경기를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대전에서 이렇게 임성춘 해설과 이승원 해설과 함께 경기를 진행하니까 상당히 뭐 긴장도 많이 되고 많은 분들 와주셨으니까 어깨가 좀 더 무거워지는 것 같네요. 임성춘 해설은 어떠십니까? 예, 뭐 네. 저도 예, 그 야외 행사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예, 이제는 긴장은 안 되고 그냥 평온합니다. 제 집 같습니다. 네, 대전이 집이라고 하는 임성춘 해설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승원 해설께서도 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뭐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자리를 또 많이 해주셔서 뭐 역시 중계를 하는 기분이 다시 새롭게 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오늘 그 출전하는 선수들은 기존의 메이저리그에서 보이던 선수들이 아니라 뭐 프로리그에서 팀플레이에 주로 출전을 하는 선수라든가 네. 개인전에서 부각을 그다지 나타내던 선수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선수들이 이제 메이저리그로 입성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마치 결승전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중계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는 선수들이 앞으로 차세대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서바이벌리그 진행 상황을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별 승자 패자 듀얼 토너스 구성입니다. 오늘은 메이저 진출전이시죠. 승자전 오늘 A조 1위 박성훈 선수와 윤종민 선수 그리고 C조 1위 조영근 선수와 박영욱 선수가 오늘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패자전 경기는 끝났고 최종전에 한승엽 선수 그리고 최종전에 김영수 선수가 진출해 있습니다. 네, 다음 주의 상황이죠. 네, EF조는 2조 1위 이주영 선수 그리고 박지호 선수 그리고 C조 1위 전상욱 A조 홍병구 선수가 다음 주에 메이저 결정전에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패자전에서 올라간 선수 박태민 선수 그리고 연보성 선수가 오영종 선수를 꺾고 최종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 메이저 결정전 구성입니다. AB조는 최종전 승자 김성재와 서지훈 선수가 대결을 펼쳐서 여기서 김 선수가 AB조 최종전 승자와 경기를 펼치게 됩니다. CD조는 임유환과 박정석 선수의 경기에서 김 선수와 대결을 펼치게 되고 EF조는 신소명 그리고 CD조는 김민구 선수가 확정이 됐습니다. 최종 메이저 결정전 구성과 그리고 진행 방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오는 선수들은 바로 승자전 조별 플리그 6주간의 조별 플리그에서 1위를 한 선수들끼리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서바이벌 리그에서 메이저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별 플리그에서 1위를 통해서 바로 메이저 진출전에 승리를 한 번 더 거두고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조별 2위를 통해서 16강 패자전에서 이기고 또 승자전에서 떨어진 선수와 또 한번 대결을 갖고 마지막 최종 진출전이죠. 네. 메이저리그에서 9위부터 12위까지 선수와 대결을 펼치게 돼서 거기서 이겨야지만 바로 메이저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간단하게 오늘 경기에서 이기게 되면 메이저리그로 바로 직행을 하는 네. 티켓을 손에 거머쥐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승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패배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예선까지 떨어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에요. 네. 패자전에 내려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한승엽 선수와 대결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음식이 식으면 맛이 없듯이 네. 네. 딱 차려놨을 때 바로 먹어주는 네, 그런 플레이를 좀 보여줘야 되겠어요. 네. 네. 그때 지금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의 경기 안내해드리죠. 네, 16강 토너먼트 승자전 AB조의 대결입니다. 박정훈 선수, 윤종민 선수 1세트는 라이드 오브 발키리스, 2세트는 러시아워2, 3세트는 닥스사론2에서 9번 먼저 이기게 되면 메이저 진출 티켓 확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죠. 16강 토너먼트 승자전 CD조 조영근 선수와 박영욱 선수가 1세트는 아이포인트, 2세트는 라이드 오브 발키리스, 3세트는 러시아워2에서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이번 경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조별표 리그에서도 2위승으로 올라온 선수들, 그리고 지금까지 힘들게 힘들게 올라왔지만 이번 경기에서 지게 되면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더욱더 멀고 험난합니다. 그리고 지게 되면 메이저리그에서 떨어진 선수와 또 대결을 펼쳐서 승리해야 되니까 오늘 경기가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두 명의 선수가 있죠. 오늘 첫 번째 경기를 펼치게 될 박성훈 선수와 윤정민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CMB 대전 방송과 함께하는 MBC 무비스 서바이버 대전 투어, 대전에서 메이저로 올라갈 수 있는 선수를 결정짓겠습니다. 두 명의 선수 힘들게 힘들게 올라왔고 오늘 대전에서 경기를 펼치기 위해서 실사이기를 준비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신 이 MBC 무비스 서바이버 리그, 저희는 가슴이 벅찹니다. 오늘 두 명의 선수가 지금 화면에 잡히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선수는 박성훈 선수죠. 예, 박성훈 선수. 전체적으로 좀 개인전에서는 MBC 게임 내에서 개인전에서 모습을 많이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서바이버 리그에 많은 도전을 했었습니다만은 그 서바이버 리그 예선 결승 무대에서 그 당시 한창 무리 오는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아쉬움을 많이 남겼었던 선수거든요. 네. 예, 그러나 이제는 메이저리그로 갈 수 있는 가장 지름길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만 이기면은 박성훈 메이저리그 포스터스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에 맞서는 SK텔레콤 T1의 윤정민 선수, 팀플뿐만 아니라 나도 개인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각오로 서바이벌 레이그를 올라왔습니다. 예, 프로리그 예, 팀플레이 부분에서는 활약을 했었죠. 하지만 개인전 부분에서는 경험 미달로 예, 24강 플리그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 우려를 예, 생각나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대성위까지 힘들게 펼치면서 올라온 만큼 승리를 따내서 MSN 한번 올라가셔야죠. 네, 윤종민 선수와 박성훈 선수 정말 진지만하고 오늘 찾았습니다. 두 선수가 대결을 펼칠 첫 번째 전장 라이드 오브 바이크리스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그와 테라는 네, 현재 이 저그가 세 경기 앞서고 있습니다. 이 라이드 오브 바이크리스 네, 2인용 맵이라는 것, 예, 이게 박성훈 선수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아무래도 바로 한 번에 정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박성훈 선수가 평소에 보여주는 후반부터 상당히 전략적인 도박적인 그런 플레이라기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그런지 박성훈 선수는 여지껏 이 라이드 오브 발키리스에서의 그 저그전에서의 전략 자체가 보통의 프로스가 하듯이 바로 센 길러 이후에 예, 보통의 그런 플레이를 해줬는데 거기서 예, 무력하게 탭을 했던 점이 예, 좀 네, 불안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메이저 진출전에서 승리해서 올라간 선수들 정말 강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5차 서바이벌 리그에서는 전태규, 홍준호, 박정석, 마지현 선수가 올라갔는데 6차 우주배에서 박정석 선수와 그리고 마지현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했고 마지현 선수는 우승을 했죠. 그리고 6차 서바이벌에서 강민, 박정재, 김성재, 성학승 선수가 메이저 진출전을 통해서 올라가서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바이벌 네. 리그와 같은 험난한 여정을 통해서 메이저 리그에 올라간 선수들은 예, 대부분 메이저 리그에서도 힘을 발휘하는 모습들을 많이 네. 보여줬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그 박성훈 선수와 윤종민 선수 와의 경기에서의 승자가 네. 만약에 메이저리그에 올라가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메이저리그의 강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죠. 네, 충분히 돌풍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두 선수, 자, 럼블 윤정민 선수와 박성훈 선수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됐으면 경기를 시작해야 되겠죠.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대전 방송과 함께하는 MBC 무비스 서바이벌 리그 메이저 진출전 경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선수 지금 준비가 됐으니까 경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훈 선수와 윤정민 선수, 팬들이 많이 왔거든요. 이 많은 분들 앞에서 승리를 거두고 당당히 메이저 진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앞으로 추억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아, 대전 충무체육관은 많은 분들이 자리를 채워주고 계시죠. 박성훈 선수가 박성준 선수에게 2패를 하고도 이학수 선수 잡아내고 대대 경기에서 박성중 선수를 꺾으면서 메이저 진출전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윤종민 선수가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윤종민 선수, 분명히 SK텔레콤 T1 좋은 선수들 많은 팀에서 연습 많이 하고 왔습니다. 개인전, 이제 개인전도 한번 노려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윤종민 선수가 오늘 박성훈 선수 이기고 올라간다면 윤종민도 SK텔레콤 T1에서 개인전의 사랑 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선수의 경기 바로 시작하죠.
대전 투어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7시 적이죠. 윤종민 선수의 적으 본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회에 맞서는 삼성전자 큰의 박성훈 선수는 5시에 위치했나요? 박성훈 5시, 윤종민 7시. 예. 자, 대전에서 펼치는 경기 두 선수가 이 오프라인 무대에서 개인전 참가를 했는데 박성훈 선수와 그리고 윤종민 선수는 많은 부분 아마 긴장이 될 겁니다. 최종 게임을 대해서 경기를 펼칠 때보다 조금은 더 긴장이 되겠죠. 예. 예전에 그 얼마 전이었죠? MBC 게임 스타리그에서 강민 선수와 김민구 선수가 맞붙었을 때 이 라이드 오브 발키리스 강민 선수는 김민구 선수가 초반부터 앞마당을 가져간다라는 점을 이용을 해서 전진 게이트를 성공시킨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가 파일런을 짓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더블 넥서스를 위한 파일런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네. 지금 박성훈 선수가 앞마당 쪽에 계속 옆쪽에다 지금 파일런을 소환했습니다. 예. 네. 앞마당을 가져가는 적의 약점, 그러니까 공격 병력이 늦게 나온다라는 측면을 활용을 해서 전진 투게이트웨이를 시도를 해서 적의 앞마당을 파괴할 수 있다면은 이 박성훈 선수가 초반에 손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네오포르테보다는 바깥쪽으로 나가는 입구가 넓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네오포르테에서 보여주듯이 게이트웨이 혹은 그 포지 두 가지를 번갈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저구에게선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네, 지금 바로 윤종민 선수가 앞마당에 가져가고 박성훈 선수는 네. 앞마당 쪽에다 포지를 소환하고 있어요. 예, 좀 그 더블 레처스를 한 이후에 여유 있게 플레이를 좀 해보겠다라는 생각인데요. 네. 이때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그 프로토스 스타일에 맞춰서 서학승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과감하게 확장을 한 적이 있었죠. 박정석 네. 선수를 상대로 플레이를 했을 때 그랬는데 다른 공 확장기지 쪽에다가 해커리 막 두 개 이렇게 지어가면서 드론 생산하고 나중에 하이브 테크가 올라간 이후에는 뭐 울트라리스트라든가 이런 대규모 유닛들로 경기를 끝내는 그런 스타일로 경기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종민 선수와 서학승 선수는 같은 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로토스가 더블 넥서스를 한다라는 가정하에 준비해온 경기 전략은 아무래도 그런 그 확장 위주의 플레이가 아닐까 싶어요. 네, 윤종민 선수는 지금 구드론치 앞마당에 가져가고 앞마당에 가져간 이후에 스포닝 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을 했죠? 박성훈 선수의 프로브가 윤종민 선수의 테크를 확인했습니다. 예,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예, 또 9시 같은 경우에는 적응과 충분히 방어를 하기 쉬운 그 위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패치를 지었을 때 프로토스가 견디를 할 수 있을 만한 그 경력이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박성훈 선수는 지금 윤종민 선수가 앞마당을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바로 앞마당을 소환을 했나요? 네, 지금 바로 파악한 다음에 박성훈 선수는 지금 앞마당을 가져갔습니다. 자, 앞마당 쪽에 넥서스를 소환하고 있는 박성훈 선수, 윤종민 선수도 윤종민 선수는 지금 네 드론을 안 보내고 지금 예. 오버로드로 앞마당을 파악했죠. 예, 뻔할 뻔짱하는 얘기죠. 네. 오버로드만 가더라도 충분히 상대의 그 전략 자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박성훈 선수는 라이드 오브 발키리스에서 모든 상대를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패죠. 네, 네 그리고 A매치 윤종민 선수는 3승 2패 그리고 프로토스를 상대로 해서 전 적이 없습니다. 네, 이게 윤종민 선수의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네. 윤종민 선수가 인터뷰를 했을 때 프로토스전이 진짜 자신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방송 무대를 통해서 자신의 개인전 프로토스 플레이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 점이 네. 네, 그런 점이 좀 박성훈 선수를 당황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더블링을 예, 지금 정찰하고 있는 프로브를 잡아주고 있는 윤종민 선수. 윤종민 선수는 서바이벌 예선에서 2대1로 이현 선수를 누르고 그리고 손영훈 선수를 잡고 또 조용성 선수를 잡고 당당하게 본선에 합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프로의 역할이 중요한데 저 해처리가 해처리의 시야가 닿는 곳까지는 갈 필요 없어요. 예, 바로 이 지역에서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박성훈 선수의 프로브가 윤종민 선수의 확장기지 바로 11시 쪽에 해처리를 파악을 했고 예, 파악도 파악이지만 이왕이면은 이 프로브가 저 해처리의 시야권에 닿지 않는 부분에서만 보면서 네. 안 들켰다라는 것을 이 윤종민 선수에게 느끼게 해줬으면 더 좋을 뻔했거든요. 네, 윤종민 선수의 본진 쪽 박성훈 선수의 프로브가 계속해서 정찰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 박성훈 선수는 지금 앞마당을 수월하게 가져갔습니다. 지금 11시 쪽 파악하고 그쪽에다가 파일런을 소환하고 있는 박성훈 선수 예. 멀티 쪽에 지금 포토캐논을 소환하고 있네요. 예, 다만 프로브가 왔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홀려버리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저번인 두기로 막아내고 있는 예. 윤종민 선수 네. 박성훈 선수는 지금 파악하고 앞마당 쪽 네, 지금 포토캐논 늘림과 동시에 코어까지 가고 있습니다. 예. 저 윗지역에다가 그러니까 11시 지역에다가 캐논 그 투시를 좀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파일런을 조금 더 먼 위치에다가 예, 짓고 좀 멀리서부터 예, 포통캐논을 지으면서 왔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역시 이제 윤종민 선수가 준비한 전략도 서학승 선수가 보여줬듯이 좀 여유 있게 예, 확장 위주로 플레이하는 겁니다.
예, 빠르게 뭐, 테크트리를 활용을 해서, 상대방의 그, 방어타워가 많이 지어지지 않고 테크트리가 올라가지 않은 그 타이밍을 노려보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네. 자, 지금 현재 윤정민 선수 레어테크 계속해서 프로브를 보내면서 윤정민 선수의 본진 쪽을 파악하고 있는 박성훈 선수. 네. 지금 찍고 있는 건물 레어테크와 그리고 히드라리스 갱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네. 이것을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단순히 지금 히드라리스 젠 짓는다고 하더라도 넣었구나 네. 라는 생각 자체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박성훈 선수는 지금 아중까지 지어주고 있고 나온 병력들 소세 병력만 나와 있습니다. 예. 윤종민 선수 11시쯤 멀티는 돌아가고 있는 상황. 네, 윤종민 선수에서 오버로드는 지금 프로토스가 만약에 스타게이트를 올리고 공격, 뭐, 코어를 돌린다면은 그냥 그 커세어와 리버 체제로 발전할 만한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체제로 발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지금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네, 오버로드를 보낸 거죠. 네, 예. 지금 박성훈 선수 템플 어카이브까지 투하하고 있네요. 예. 그 사이에 윤종민 선수 병력 아직까지 생산을 안 하고 있고 멀티를 지금 수월하게 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게스까지 준비하고 있죠. 예. 나와있는 예. 병력은 3개 저글링 앞마당 쪽에서마저 게스를 채취를 하면서 지금 만약에 스파이어가 없다면은 그러니까 히드라리스크예요. 그러니까 예, 히드라젠에서 나오는 유닛을 활용을 하되 드랍 위주로 또 공격을 할 만한 가능성도 분명히 봐야 돼요. 네. 예, 그렇습니다. 또 이 아주 약간량의 그 게스 부족으로 이 프로토스는 유탈이라든지 그 러커에 대한 그 대응이 상당히 늦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게스 앞마당 게스 통 자체는 일찍 지어주는 게 좋은 편이에요. 네, 게이트 지금 두 개까지 앞마당 쪽에 한 개 총 세 개 게이트를 확보하고 있는 박정훈 선수. 지금 가운데 쪽으로 병력, 소세 병력을 이동시키고 있고 그 사이에 지금 윤종민 선수의 병력이 생산되기 직전이죠. 예, 예. 파이어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네, 뭐 소수 러커라든가 이런 유닛들 이용을 해서 멀티 쪽을 방어를 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군데에서 지금 게스를 본진 포함해서 세 군데에서 게스를 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러커 상태까지요. 예, 러커 소수를 활용을 해서 멀티를 방어하고 대규모의 뮤탈리스크로 상대방을 못 나오게 한 이후에 하이브를 바로 가겠다라는 얘기로 지금은 윤종민 선수의 플레이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박성훈 선수는 소수의 질럿을 모아놓고 조금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그 위험한 시기가 바로 이때거든요. 질럿을 뛰어나올 때. 네. 러커 두 개가 지금 나왔죠? 여기까지 예. 완료를 했습니다. 소수 러커가 있으면은 발업된 질럿으로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데미지만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소수 러커로 일단은 멀티 지역만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자, 러커를 잡아주지 못하고 네. 다시 앞쪽으로 빠지고 있는 박성훈 선수의 딜러 네, 공격력 네. 1단계 업그레이드까지 지금 빨리 되어 있는 상태죠. 네, 공리럭과 네. 그리고 동시에 지금 드래곤까지 생산을 해주고 있고 예. 러커를 확인했죠. 네, 11시도 공격을 통해서 파괴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챘다면 은 예, 바로 추가 확장을 가져갈지 예, 혹은 그 자원들을 모두 게이트웨이로 환상을 할지를 지금은 결정해야 될 시간이에요. 예. 네, 11시 쪽을 들어가 봤지만 성큼과 그리고 러커까지 있었습니다. 다시 병력 세고 있는 박성훈 선수 결국 주력은 뮤탈리스크거든요. 네. 네 뮤탈리스크로 발목을 붙잡을 것이 분명한데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박성훈 선수가 어쨌든 이득을 보기 위해서는 뮤탈리스크가 전혀 찌르지 못하게끔 만들어놔야 됩니다. 본진에서 포통 캐논이 더 필요합니다. 뭐 네. 아칸도 지금 준비가 당연히 되어 있었어야 하고요. 네. 이 게이트웨이는 좀 불안한 점이 대규모의 뮤탈리스크가 와서 저 파일런 하나만 파괴하면은 게이트웨이 4개가 그냥 놀아버리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예. 필요하다면 게이트웨이 근처에다가도 예, 게이트웨이 근처에다가도 포토캐논을 건설을 해서 뮤탈리스크가 전혀 못 지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그 윤종민 선수가 세 군데에서 게스 채취를 빨리 하고 있다는 사실은 대규모의 뮤탈리스크를 활용을 하면서 하이브테크를 가겠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네. 지금 다크테블러 네. 한기 그래서 네. 하이브테크를 못 가게끔 만드는 방법은 뮤탈리스크에 안 찔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규모의 병력이 들어올 때쯤 최대한 지금 예, 방어를 잘하는 예, 그런 그 방법이 지금은 필요해요. 네. 윤종민 선수는 뮤탈리스크를 모아주고 있고 지금 박성훈 선수도 제강 파악을 하고 본진 쪽에 포토캐런 그리고 템플러까지 생산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혹시 모르기 때문에 캐논 자체를 좀 더 늘렸고 하이템플러 한 기를 본진 쪽으로 이동시키는 모습이 보이긴 했었거든요. 네. 지금 날아가기 시작하죠. 네. 뮤탈리스크. 네. 포토캐런을 무조건적으로 부신다기보다는 네. 저 총을 먼저 피하고 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나아요 지금은. 예. 드랍까지 예, 개발을 해서 서호 확장 기지까지 지금 천천히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하이템플러와 캐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방어가 잘 된 편이라고 보는 게 예, 맞습니다. 네, 사이오닉 스톤까지 개발이 네. 됐고 이렇게 되면 공격을 못하게 되겠죠. 위쪽으로 빠지고 있는 윤정민 선수. 하지만 템플러를 잡아주고 이미 그냥, 좀, 예, 예. 맞은 상태이긴 하죠. 뮤탈리스크가 본진 네. 쪽에 포토캐논을 공격하고 있는 윤정민
선수. 네, 근데 개미들이 많이 입었던 뮤탈리스트들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 다카카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상대방의, 이거는 박성훈 선수의 방어가 성공하는 모습이거든요. 예. 네, 박성훈 선수가 방어에 성공하고, 윤종민 선수의 뮤탈리스트는 다시 뒤쪽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 다카카를 받는지 안 받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받다면 뮤탈리스트의 생산을 즉각 중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서 챔버 두 개. 네. 아, 수상경력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박성훈 선수. 아, 예. 박성훈 선수는 지금 한 개. 아, 지금 닥터블러를 입구 쪽을 막고 뒤쪽에서 지상륜이 흘러지진 가고 있죠. 아, 닥터한칸까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 네. 박성훈 선수는 일단 윤종민 선수의 뮤탈리스트에 의해서 거의 피해를 받지 않은 상태. 오히려, 네, 공격을 갔던 뮤탈리스트가 조금 더, 타격을 입은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한번 놓아서 나갈 만한 타이밍이 곧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 타이밍에 올라가서 멀티부터 차분하게 파괴를 하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타이어까지 네. 선택을 하고 있는 윤종민 선수. 예. 네. 윤종민 선수도 지금 방어태세 제대로 갖춰져 있고, 박성훈 선수도 지금 방어태세 제대로 갖춰놓고 있습니다. 예. 네, 다만 불안한 점이 있다면, 송학승 선수가 네. 보여줬던 것과는 달리, 네, 그리 넉넉한 그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그는. 아, 네. 윤종민 선수는 지금 성큼 많이 받았어요. 예. 프로토스의 그 병력들의 발목을 제대로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그 저 파워 타워를 활용을 해서, 입구 쪽을 그 11시 쪽 들어오는 통로 한쪽을 막아놓겠다라는 건데, 그건 뭐 돌아가 버리면 그만이니까. 네. 예. 상대방의 태클을 지금 눈으로 확인을 하려고 왔죠. 근데 가디언을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도 분명히 돼 있단 말입니다. 다카 아칸이라든가 하이 템플러가 또 다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 윤종민 선수가 가디언을 가지고 그렇게 큰 효과를 볼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돌아가고 있죠. 네, 위쪽으로 예. 병력 이끌어가고 있는 박성훈 선수. 예. 자, 위쪽으로 조심조심 멀티 쪽에 병력을 지금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예, 현재 성큼과 그 러프에스자가 충분히 있다면 저 병력은 예, 당연스럽게 막을 수 있겠고 지금 박성훈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확장 지역이에요. 지금 가디언이 충분히 공격을 할 수 있을 만한 지역은 프로토스의 앞마당입니다. 하지만 네. 본진까지 집도기 침투했다는 이 드라군이라든지 하이템플러에 식살이 녹아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앞마당을 내주면서라도 그 추가 확장 가져가고 저 11시 쪽으로 어떻게든 혹은 사적 확장만 마감한 지점은 박성훈 선수의 기회가 있어요. 예예. 예. 근데 박성훈 선수가 여기에서 좀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한 공격이든 압박이든 예, 멀티 파괴를 위한 예, 그런 공격이든 간에 지금 시도를 하지 않으면은 예, 윤종민 선수의 가디언에 흔들리면서 앞마당 확장 기지가 날아간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볼 때 네. 윤종민 선수가 이길 만한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박성훈 선수가 공격을 나가면서 공격권을 쥐고 있을 때 남는 자원을 활용을 해서 멀티를 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은 필요합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다크아칸 지금은 할 일 없거든요. 가디언 예. 뭉쳐있을 때 아, 예, 지금은 다 풀어졌습니다. 뭉쳐있었을 당시에 한번, 예, 웨스트롬 사용해졌다면 좀 가정을 할 수 있었는데요. 네. 네, 윤종민 선수의 가디언이 공격을 하고 있고, 지금 박성훈 선수의 지상병력 가고 있는데, 방어체제가 제대로 갖춰져 있거든요. 윤종민 선수는 성충과으로 지상병력, 러커만 생산하고, 나머지 전부 다 가디언 생산했어요. 예, 질럿이 여기서 소모되면 안 되거든요. 자, 하지만 박성훈 선수의 공격도 들어오네요. 예, 아, 예, 이거 맡기는 분위기에요. 가디언이 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 이 앞마당 쪽은 걷어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 럭토와 그리고 가디언을 통해서 공격은 병력, 이 병력 잡히게 되면은, 아, 박성훈 선수 쓰러져요. 예, 지금은 가디언을 잡아주는 게 낫죠, 낫죠. 아, 맨스트롬을 럭토에게 쓰고 중앙 쪽에서 양쪽 병력을 위해서 공격했던 병력 잡힙니다. 예, 맨스트롬을 제대로 활용을 했습니다만, 더, 그것을 때릴 만한 유닛이 없네요. 흘렸어요. 예. 다카카만 남았죠. 자, 박성훈 선수 뭐, 한 번의 공격이 이렇게 통하지는 않았다면은, 그리고 앞마당 쪽에 이렇게 데미지를 입은 상태라면은 앞마당 쪽 복구하면서 다른 곳 확장 기지에 대한 생각도 지금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생각을 하고 있죠. 자, 위쪽으로 프로그램 보내서 멀티 준비를 하고 있는 박성훈 선수. 아, 앞마당에 어느 정도 피해를 입고 그 사이에 윤종민 선수는 12시 멀티까지 가져가죠. 네. 다만 아쉬운 게 지금 드라군을 꽤나 많이 생산을 했는데 현재로서 드라군이 할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이 지역 공략할 때 추가 딜러스를 좀 더 확보해 주면서 네. 이 가디언들이 자신의 그 앞마당 쪽으로 또 왔을 때를 노려서 한번 찔러보기를 시도했어도 이 가디언들 큰 활약을 보이진 못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윤종민 선수는 디팔로 마운드 이후에 울트라이트 3번 그만큼 자원이 많다는 증거겠죠. 다시 한번 앞마당 쪽을 괴롭혀주고 네. 있는 윤종민 선수. 자본 단계가 있어요. 아, 이 가디언이 많이 흔들리는데요. 아주 지금 성 확장 기지도 돌아가는 데다가 네.
예, 그 뭐 12시에 있는 확장기지가 지금 완성이 됐고 말이죠. 스파이어 마운드의 모습이 보였는데 이제 뭐 다크소운과 그 다음에 저글링, 예, 게다가 이제 울트라이스크까지 윤종민 선수가 이제 선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상태가 점점 준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박성훈 선수는 멀티 쪽을 파괴하지도 못했고 자신의 멀티를 지키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보면은 확실히 지금은 윤종민 선수가 경기를 좀 우세하게 이끌고 나간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예. 네. 상대가 가디언을 빠른 시간 안에 준비를 했을 때 프로토콜과 가장 그 좋은 시나리오라면은 하이템플러를 자주 생산해주면서 이 스톱만으로 가디언을 잡아주고 그 하이템플러로 악한을 차곡차곡 모아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네. 드라군을 예, 꽤나 많이 생산을 하고 드라군으로 큰 이득을 못 보고 가디언까지도 예, 많이 잡을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깨뜨량 부족으로 질적인 그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있는 예, 배터리도 지금 충분하게 늘려주고 있고 저 가디언에 흔들리는 와중에서도 추가 확장기지는 끊어줘야 돼요. 근데 이미 12시 확장기지 해처리가 완성이 되어버렸고 지금 나가서 11시 앞마당 쪽에 있는 확장기지를 파괴를 한다고 하더라도 12시는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예, 저그가 피해가 아닙니다. 네, 지금 이제 박성훈 선수는 11시 쪽 병력 이끌다가 다시 한번 앞마당 쪽 어디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그게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울트라리스트의 네.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까지는 저글링이 맞습니다. 예, 네, 지금은 또 드랍까지 감행하려고 했었죠. 네, 자, 앞마당 쪽에 자원채지 못하고 있는 박성훈 선수. 그러나 뭐 윤종민 선수 나와 있는 프로토스 병력 슬슬 잡아먹기만 하더라도 이거는 만약에 소모전을 하면 저그가 이득이에요. 네, 멀티 숫자가 훨씬 앞서는 윤종민 선수. 병력을 이끌고 어떻게든 공격을 해야 되는 박성훈 선수 그리고 예. 이 병력만 막아내면 되는 윤종민 선수의 대결이죠. 예. 그렇죠. 질적인 부분으로나 양적인 부분에서 너무나도 모자란 감이 보입니다. 아요출하됐죠. 아, 또 막혀버리게 되면은 프로토스의 확장 지역도 위험해지는 데다가 무엇보다도 예, 저그의 지금 힘이 너무 세졌거든요. 예, 다크서울까지 펼쳐지게 되면 울트라이스 저그를 막을 병력이 없죠. 예, 드래곤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공략 당한 것을 예상을 하고 조금 빠르게 추가 확장을 가져와서 어디까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경기 첫 번째 베이저 진출전 경기는 윤종민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박성훈 선수의 초반 공세를 막아내고 후반에 모두 모아서 병력을 통해서 제대로 공격한다 안 가보고 지지를 받아내는 윤종민 선수 이렇게 해서 메이저로 가는 발걸음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윤종민 선수 1승 경기 시간은 17분 10초 만에 승리를 따냈습니다. 네, 윤종민 선수 초반 공격을 박성훈 선수가 막아내자 방어 태세를 취한 다음에 병력만 오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렇습니다. 뮤탈리스크로 슬쩍 찔렀습니다만은 박성훈 선수가 앞마당을 돌리는 가운데 윤종민 선수의 뮤탈리스크를 잘 막았죠. 네. 예, 그렇다면은 그때는 윤종민 선수의 견제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박성훈 선수의 공격권이 쥐어진 거거든요. 네. 거기서 박성훈 선수는 공격을 선택을 했고 다수의 그 성큰 밭과 그다음에 러커를 활용을 해서 그 공격을 막았던 윤종민 선수에게 다시 기회가 찾아오면서 네. 그 공격으로 예, 가디언을 활용을 해서 윤종민 선수가 박성훈 선수의 앞마당을 파괴를 해서 승리를 거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박성훈 선수가 윤종민 선수의 빠른 태클이라든가 또 확장 지역의 방어 상태 이런 것을 봤다면은 예, 바로 공격을 선택하려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공격권을 가지고 있을 때 확장을 하면서 오히려 좀 더 여유 있게 플레이를 했으면 윤종민 선수의 그 빠른 태클 체제와 좋은 싸움이 네. 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먼저 11시 쪽에 그 확장을 정찰하러 갔을 때 프로브가 너무 그 해처리와 가까운 위치까지 이동을 하게 되면서 포튼 캐논 러시 예, 실패를 했던 것 그 점이 네. 정말 아쉽다고 할 수 있겠고 아까 전에 그 가디언이 나왔을 때 상대방이 그 앞마당까지 공격을 갔던 것 아주 약간의 차이 몇 개만 있었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타격을 주면서 가디언을 좀 더 묶어줄 수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하이템 프로를 준비했다던가 혹은 그 뒤늦게나마 이 코디어 쪽으로 준비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사실 이 라이더 오브 발키리스의 그 앞마당 같은 경우에는 그 벽이 있는데 그 벽 건너편 피해 확보가 안 됩니다. 네. 네, 드라군으로 좀 가디언들을 잡아주기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드라군들이 좀 미끼였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윤종민 선수가 준비했던 전략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트 경기는 윤종민 선수가 1승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메이저 진출전 윤종민 선수가 한 걸음 더 앞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성훈 선수도 두 번째 경기에서 잡아내게 되면은 마지막 세 번째 경기에서 판가름이 나겠습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는 박성훈 선수와 윤종민 선수가 러시아워 2에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